용인인데 벌써 12월 달이에요. 12월 연말에는 역시 연말룩. 오늘 용유TV도 육갈표 연말룩 코디 5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평소에 꾸안꾸로 그리고 완전 꾸꾸꾸로 입을 수 있는 코디룩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코고! 연말에 빼놓을 수 없는 원피스, 반팔 원피스를 소개합니다. 저에게도 롱한 길이에다가 살짝 A라인으로 퍼지는 핏이 퍼프 소매랑 잘 어울려서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역시 이 퍼프 소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디테일을 꼭 보여드려야지 생각했어요. 뭔가 대충 만든 퍼프가 아닌 그런 느낌? 그리고 도톰한 기모 같은 느낌이라 춥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올리비아 원피스라고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만큼 잘 입을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이건 신기한 게 옆 라인에 따라 포켓이 있거든요? 티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아서 꽤 괜찮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껏 꾸며서 그렇지 가디건이나 자켓, 코트로 캐주얼하게 코디하면 휙휙 막 입을 수 있는 데일리로도 좋을 것 같아요. 스퀘어넥과 퍼프 조합은 90% 성공이니 완전 추천합니다. 용용님들께 진짜 꼭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들로 코디해봤어요. 이거 컬러만 살짝 바꿔도 격식룩은 물론 출근룩까지 아주 좋아요. 그대로 입어도 화사함 그 자체. 차르르 은은히 빛나는 그런 소재인데 여리여리한 핏인데다가 요 셔링 포인트 아주 좋아요. 저는 이렇게 팔 부분에 자연스럽게 볼륨이 나오는 게 코디도 더 풍성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셔츠 하나로도 분위기 있는 느낌. 저는 안에 스킨톤 속옷을 입었는데 비침도 거의 없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 스커트 이미 모두 아실걸요? 바로 매일 입는 시리즈의 겨울 버전 H라인 스커트예요. 제가 봄 가을용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해보니까 겨울용은 안에 기모도 있고 좀 더 두께감이 있는 느낌. 잘 늘어나는 건 말 안 해도 모두 아시니까 이 정도 보여드리고, 치마도 치마지만 저는 이 셔츠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딱 예쁜 격식룩 같아서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지만 상세 페이지처럼 니트 조끼 레이어드에도 너무 예뻐요. 짜잔! 제가 요즘에 진짜 입어보고 싶었던 스타일. 요즘 6걸 캐시니트 진짜 너무 열일해서 너무 좋아요. 더블 버튼이 포인트인 스트라이프 가디건을 입었는데요. 입었을 때 뭐 하나 걸리는 거 없이 몸 전체가 부드러운 촉감이에요. 또 이 더블 단추 디자인이 흔하지 않아서 더 눈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핏이 애매하면 괜히 덩치만 더 커 보이지 않나 걱정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께도 도톰한데 몸에 차르르 떨어지는 핏이에요. 그래서인지 스트라이프인데도 부해 보이는 거 없이 착 감기는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미니스커트를 입어봤어요. 좀 짧은가 싶었는데 이게 화면에 보이는 것만큼 와 짧다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보다 작으신 분들은 더 안정감 있게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름 만족했던 스커트랍니다. 저처럼 미니스커트에 코디해서 연말룩 느낌으로, 슬랙스나 데님에 코디해서 데일리 출근룩으로도, 스커트에 코디해서 데이트 코디로도 너무 좋은 이번 아이템도 진짜 강추합니다. 입자마자 장바구니로 직행했던 핵 강추템을 소개합니다. 요즘 하프 팬츠 예쁜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진짜 쏙 반했어요. 그리고 반팔 가디건은 업데이트되자마자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놓긴 했었거든요. 근데 입자마자 진짜 빨리 주문해야겠다 했던 옷이에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촉감은 아주 부드러워요. 반팔이라 추울까봐 망설인 건데 꽤 도톰해서 얇은 긴팔 못지않게 따뜻하겠더라고요. 또 안에 목티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워서 이거 진짜 구매해야겠다 확신을 가지게 한 아이템이에요. 가만히 보다가 앞에 한번 넣어볼까 해서 넣어봤는데 더 예쁘네요. 바지도 어쩜 딱, 기장도 딱이고 핏도 좋은지 바지통이 여유로운 편이라 체형 커버하기도 좋은데 골덴이라니. 이거 그냥 맨투맨 위에 입어도 코디 완성 아닌가요? 앉았을 때나 쭈그렸을 때 불편함 없이 편해서 더 좋더라고요. 단독으로도 레이어드템으로도 어떻게 입던 코디 완성시킬 요 코디들도 추천합니다. 귀염뽀짝한 분위기의 연말룩을 원하신다면 이 원피스도 추천해요. 베이비돌 같은 핏의 원피스인데 틀이 전구마냥 빛나보이는 게 은은히 화려한 느낌이더라고요. 이거 입자마자 박시한 가디건이랑 코디하면 진짜 딱이다 생각했어요. 오히려 네카라나 퍼프 같은 포인트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라
아우터나 스카프로 포인트 주기 좋겠더라고요. 어깨에 니트 같은 거 툭 둘러줘도 그거대로 분위기 있고 예쁠 것 같아요. 단독으로 코디할 때도 살짝 소매에 올려서 입어주면 더 예쁘답니다. 이런 패턴은 체형 커버 하기에도 너무 좋으니 지금 6걸에서 만나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6걸표 연말로 코디 5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6걸과 함께 한층 더 화사하고 아름다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 영상에도 놀러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나요.